차타 10일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먼저 운전면허 구분을 좀 살펴보죠.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운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를 합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운전면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1종 면허, 예, 1종 면허, 다음에 제2종 면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운전 연습 면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운전면허의 구분입니다. 예, 그리고 운전면허 1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종 면허는 대형 면허, 대형 면허, 다음에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 1종 소형 면허, 1종 특수 면허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에 2종 면허를 보겠습니다. 2종 면허는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운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분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운전 연습 면허는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운전 면허 제1종 대형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기계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셨죠?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선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특수 자동차, 운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1종 보통 면허는 승용 자동차, 승차종은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1종 보통 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승차종은 몇 명 이하인가? 10명, 12명, 15명, 20명. 그러면 정답은 15명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재중의 화물차는 12톤 미만 화물차입니다. 이것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12톤까지는 잘 외우십니다. 근데 이한지 미만인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12톤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보통 면허,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군한차 등은 죄입니다. 그다음에 운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고요.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운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수면허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한차가 있습니다. 예, 요 도표를 보시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종 보통을 보시겠습니다. 보통면허, 소형면허, 운동기 장치 자전거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보통면허는 2종 보통, 소형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종은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 요거 숫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재 중량이 몇 톤 이하냐? 그러면 4톤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동영상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역시 이것도 군한차는 제외합니다. 운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면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종 소형 면허는 이륜 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그런 측차부는 오토바이 옆에 사람이 하나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를 측차부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운동기 장치 자전거, 그다음에 운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운동기 장치 자전거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전 연습 면허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와 별 다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결격사유 받을 수 없는 사람, 예. 18세 미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다음에 운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미만, 이건 전부 다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16세 미만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뇌졸중 환자, 예. 이것도 받을 수 없고요.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
다음에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이건 제1종 면허 중 대형 특수면허에 해당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에 신체 장애로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예. 다음에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종 대형 면허 또는 1종 보통 특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1종 대형 19세 미만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건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를 운전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위반하는 것보다 1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도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다 외우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고 다음에 두 번째 운전면허 시험을 좀 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응시 원서 접수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원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죠. 단 응시 원서 뒷면에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기재 후 신체 검사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응시 원서를 접수한 때는 응시 번호표를 발급받아서 잘 가지셔야 됩니다. 발급받은 후에 깜빡해서 옷을 빨았거나 해서 또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로교통공단에 재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입니다. 필기시험부터.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그러면은 뭐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에 뭐 적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실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초 필기시험을 시험일부터 1년간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요. 시험 문제 꼭 자주 나옵니다. 매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험 과목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에 의하는 겁니다. 예. 시력을 보면 제1종 보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예.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는 110도 이상. 수직시야는 20도 이상. 중심시야는 20도 내 암점 또는 반명이 없을 것. 이게 돼야 제대로 정상적인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된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다음에 붉은색, 녹색, 노란색째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청력은 제1종 중 대형 특수면허 하나입니다. 55dB 이상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그다음에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차이가 없을 것. 신체가 안 좋을 때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적성시험은 봤고요. 필기시험, 학과시험이라고 합니다. 학과시험을 보시겠습니다. 학과시험 내용은 교통법령, 요즘 강의 듣고 있죠? 자동차 점검 요령, 안전운전에 관한 지식 등. 예. 다음에 학과시험 합격 기준, 사지선다형 40문제를 출제해서 100점 만점에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원동기양기자력은 60점 이상. 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한하기 곤란할 때는 구술시험으로서 응시할 수 있다. 이거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1년 동안은 필기시험을 볼 필요 없이 기능시험만 계속 보시면 돼요. 장례기능시험이 있습니다. 기능시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장거리 300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돌에서 장례 코스 시험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책 맨 앞쪽에 보면은 예, 기능시험 합격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능시험 합격률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살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목차 다음에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하는 요령. 요령. 다음에 기능시험 합격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읽고 이대로 하고 가면 거의 뭐 한번 예행연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라운 출판사 제가 제일 많이 찾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간 책, 3천만 부 이상을 파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오른 책이고 저희 출판사가 운전면허, 건설기계, 각종 기술과학서적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능시험 보면 연장거리 300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 장내 코스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서 감점 방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그다음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장내 기능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과 제2종 보통면허 시험이 하나입니다. 도로주행시험 내용 약 5km 이내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 합격 기준은 시험 항목별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에 의거해서 감점 방식으로 100점 만점에 1종 및 2종은 공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재응시를 해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보겠습니다. 면제해주는 시험. 자동차 간부기수자, 뭐 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를 나왔거나 대학교에 자동차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은 면제받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 감옥 이수자 및 정비, 검사, 기술 자격시험 합격자는 받고자 하는 모든 면허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허가 문제되는 게 모든 상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되는 시험은 청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 면허증 소지자, 2종 보통 면허는 기능, 법령, 점검, 주행. 다음에 제2종 보통 면허는 기능 주행이 면제가 됩니다. 이것도 도표를 쭉 보시면서 밑으로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발급 등 운전면허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효력,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해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전에는 합격해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발급받은 후에 그 면허증을 휴대하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면허의 조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신체의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응검사를 받을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의수, 손이죠, 의족, 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청각장애인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 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조건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허로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만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발급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해서 20일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는 항시 운전면허증이나 면허증에 가능한 증명서, 뭐 인식운전 증명서가 되겠죠. 범칙금 납부서, 통보서, 출석 지시서 등을 휴대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가름하는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호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실무할 때는 항상 이 응해야 합니다. 다음에 운전면허증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납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되찾은 경우 반납해야 됩니다. 연습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본면허증을 받은 경우 반납해야 됩니다.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이럴 때는 운전면허증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운전면허증 반납 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을 맞추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5일, 7일, 10일, 12일 나오면 7일이다. 운전면허 반납 기간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인가? 5일, 7일, 10일, 12일. 며칠? 7일. 예, 기억하시겠죠? 나중에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아유, 동영상 강의 선생님 강의를 잘 들을 것. 그때 후회하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반납처는 주소지관을 시도경찰청장. 운전면허증을 해소하였을 때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후 즉시 상대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다음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은 다음 기간 내에서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음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예. 운전면허 시험 합격 이래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예. 받아야 됩니다.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으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모르면은 나중에 취소됩니다. 이렇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내가 잘 알아야 취소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직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가산하여 10년, 네, 10년입니다. 10년 직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에서 75세 미만한 사람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되는 날이 소관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 매 10년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적성검사는 검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에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네.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등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갱신기간 예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받거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을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정 그 사유가 뭐냐? 해외 체류, 외국에 나갈 때, 그다음에 재난, 병원에 입원한 질병, 수술, 뭐 다음에 구속됐을 때, 군복무 등 이럴 때는 제시받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사전에 미리 예, 받거나 발급 연기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가족 친지 등이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시적성 검사.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 인정한 외국면허 소지자 포함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받고도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도로교통공단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국제운전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 2년, 3년, 4년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이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못합니다. 대여사업용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업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국내에서 계속 운전하려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경우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기간이 지나지 아니었을 때 못합니다. 법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운전을 금지당하는 경우 잘 보시겠습니다.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운전금지기간 중이라도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사항입니다. 국내인이, 내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구비서류는 발급신청서, 사진 한 장, 여권사본 한 장입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언제인가? 그러면 발급일로부터 1년, 뭐 2년, 3년, 4년 나오는데 발급일로부터 1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도 동일하게 상실됩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취소 처분 기준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사항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냐고 뺑소니 쳤을 때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내려서 즉시 그 사망자나 혹은 다친 사람을 부상자를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되면은 안 된다 그랬죠.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취소입니다. 아주 술 먹고는 무조건 운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도 운전한 때.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즉시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취소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3사항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예, 이것도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뭐 외워두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입니다. 아까는 취소처분 기준이고 지금은 정지처분 기준입니다. 자 보십시오. 속도 위반 100km 초과 100점 벌점입니다. 100점 벌점. 예.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벌점 100점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 포함입니다. 입건된 때 속도 위반 80km 초과해서 100km 이하 80점. 다음에 속도 위반 60km 초과해서 80km 이하 60점. 이거 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입니다. 예, 그 뒤에 쭉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예,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입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입니다.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네, 중상 1명마다 15점입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입니다. 다음에 경상 1명마다 5점 벌점인데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입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다음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입니다. 교통약이 해놓고 발생시켜놓고 조치를 불이행했어요. 이럴 때 벌점인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및 강도, 절도,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서 취소처분 기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취소처분 기준입니다. 국가보안법, 뭐 쭉 해서 나와야지 형법, 살인, 시체유기, 강도, 강간, 악취, 위임, 감금, 상습, 절도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처분 기준도 읽어보시고 지나가시고요. 예. 다음 다섯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특히 요새 양육비 안 내고 도망가는 남자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정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안 주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벌점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점. 운전면허를 잘못하면 행정처분에게 벌점을 갖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도 되고 정지도 되고 벌점을 받게 되는 벌점을 보시겠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일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합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하니까 40점이면 며칠? 40일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벌점 소멸 없애주는 겁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에는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벌점 공제 교통사고 약이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시 40점을 특혜를 줍니다. 특혜. 네. 정지처분 집행이수의 감경.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이 시점을 감경합니다. 다음 법규 준수 교육. 을 마친 후에 현장 교통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강행합니다. 모범 운전자,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2분의 1을 강경 처분합니다. 다음에 교통 범칙 행위와 통고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칙 행위 및 범칙자, 범칙 행위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법을 위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범칙 행위라 그럽니다. 위반한 사람을 범칙자라 그럽니다. 범칙자란 범칙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범칙의 당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가름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중과실로 재물손괴한 죄는 죄입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에 의해서 국고에 납부할 돈, 금전입니다. 그다음에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이란 무엇인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조치를 통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적발됐다. 이때 교통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죠. 이때 이걸 통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를 내십시오 하고 보통 3만 원인데 이 안전벨트가 요즘은 이거 수시로 또 올라갑니다. 금액도 달라지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사람,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치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통고 처분은 경찰서장이 하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 교부는 위반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이 합니다. 범칙금 납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하나죠. 범칙금 납부 기간 중 오른 것은 7일, 10일, 12일, 15일. 그럼 며칠? 딱 열 손가락 10일. 범칙금 납부는 열 손가락 1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알아둘 수 있습니다.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처분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1차 납부를 안 했어요.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 100분의 20을 더 가산한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범칙금 선화기관은 지정 국고은행, 지정 대리점 우체국에서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은 분할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범칙금하고 과태료 납부 불이행자 등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습니다. 2차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납부 기간 만료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즉결 심판을 받거나 통고 처분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3만 원이면 100분의 5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범칙금 불이행자에 대한 40일간의 면허 정지가 나옵니다. 꼭 내셔야 돼요. 40일간의 면허 정지가 나옵니다. 정지 처분 대상자나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칙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때는 정지 처분을 아니하거나 잔여 기간의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예. 과태료 부과 대상자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다. 다음 위반 행위가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고지서 또는 통고 처분을 할 수 없을 때는 고용주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차량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및 노약자 사고 시 처벌 등 요새 어린이 노약자에 대해 굉장히 사고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어린이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가 가능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고를 내서는 안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육원의 구역 안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위반 100km 초과 또는 80km 초과 100km 이하에는 벌금 120점을 부과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아예 속도를 잘 지키고
법령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위반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배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케 하면 운전자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거기다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과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를 태우지 않냐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한 사람은 30만 원. 다음에 이하의 벌금이나 규제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하물이 떨어지지 않냐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